자, 2021학년도 수특 융합 9의 4번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사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전부 다 근거를 찾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보면은, 일단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질량이 1, 그리고 속력이 2에는 질량이 3, 속력이 1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 방향으로, 얘는 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충돌을 하게 되겠죠. 현재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외부의 힘이나 마찰력, 그러니까 변수는 없다고 하고요. 두 물체는 충돌을 할때 완전 탄성 충돌이 뭐예요?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은 경우에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지를 쓱 보면은 데카르트, 데카르트,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데카르트일까요, 아닐까요를 일단 지문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데카르트가 이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3문단부터입니다. 그쵸? 3문단부터 읽어주시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여기를 읽으면은 충돌에도, 밑줄 몇 개를 그을게요. 충돌에도 운동량의 총합은 변함이 없다. 운동하는 물체가 자신보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운동을 잃지 않지만, 약한 물체와 충돌하면 약한 물체에 옮겨지는 만큼의 운동을 잃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강한 것은 뭐예요? 운동량이 큰 것입니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운동을 잃지 않지만, 약한 물체와 충돌하면은 운동을 잃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운동량이 작은 물체 A가 큰 물체 B와, 지금 여기에서 이 운동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질량하고 속력을 곱하니까 얘는 뭐예요? 2잖아요. 얘는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얘가 A가 더 약한 녀석이에요. 약한 녀석이 센 녀석과 충돌을 하면은 뭐예요? 운동을 잃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을 잃는다는 것은 운동량을 이야기를 하겠죠. 운동량이 작은 물체 A가, 여기 별표 치고요. 운동량이 작은 물체 A가 큰 물체 B와 충돌을 하면 A는 B를 이겨낼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유지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는 운동량이 작은 A를 이겨낼 수 있으므로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충돌한 후에 A는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B랑 박은 다음에 B는 반대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둘다 운동량을 유지한대요.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 A의 속력은 2이고 B의 속력은 1이죠. 운동량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질량이 이렇게 됐잖아. 운동량을 유지하려면 속력이 유지가 되어야겠죠. 근데 B가 뭐 A에 전달한 만큼 뭐 운동을 잃는다라고 앞에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두 물체 모두 운동량을 유지한다고 말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 2번 선지,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3문단의 앞부분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녀석이었는데, A와 B가 충돌한 후에 속력이 같아졌을까요? 운동량을 유지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속력은 여전히 2랑 1로 여전하다라고 보고 2번을 아니라고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1번,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운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뭐냐? 뉴턴이 밝혀낸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은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1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2V의
제곱분의 2, 그리고 얘는 뭐예요? v의 제곱분의 2니까 얘랑 얘랑 계산을 하면은 2v의 제곱, 얘는 1.5v의 제곱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a가 더 커버리게 되는 거죠. 운동량은 데카르트 개념으로 운동량은 b가 더 큰데,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인 거예요. 3번, 데카르트는 a와 b가 충돌한 후에는 이동 방향이 같아진다라고 보았는가? a랑 b가 이렇게 충돌한 후에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됐죠? 요렇게 요렇게 됐죠. 이동 방향이 같아졌죠. 왜냐? 약한 놈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만 센 놈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센 놈의 운동 방향으로 약한 놈이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4번, b가 만약에 라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건 어떤 거예요? b가 라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데카르트는 a와 b가 충돌 후에 a가 b와 충돌 후에 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보았는가 라는 질문인데, 얘는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는데 이렇게 박은 다음에 a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A랑 B가 여기에서 충돌을 한 건 맞죠. 왜냐면 A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B를 따라잡아서 뒤에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요 별표 밑줄 친 것에 의하면 A는 B와 충돌 후에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 운동량이 약한 놈이니까요. 그쵸? 데카르트 입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5번, A를 B와 질량이 같은 물체로 바꾸어 같은 실험을 한다면 충돌 후에 B는 이 V의 속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질량이 같은 녀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3으로 바뀌게 되고 곱하기 3 하니까 6V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운동량의 총합적인 면으로 봐야 되나? 여긴가? 질량이 같고 속력이 다른 두 물체가 1차원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말이 바로 5번 선지인데, A를 B와 질량이 같은 물체로 바꿔 실험을 한다면 이 아인슈타인의 운동 에너지는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3 곱하기 2V가 될 거고 B는 3 곱하기 V가 될 거니까 총합은 3 곱하기 3V가 되나? 뭐야 이거? 아무튼 충돌 후에 B는 2V의 속력을 가진다. 속력이 2와 4인 두 물체가 완전 탄성을 충돌을 한다면 데카르트의 설명으로는 두 물체는 충돌 후에 각각 중간값의 속력을 가진다라고 됐는데, 근데 중간값으로 보면은 사실 충돌 후에는 근데 이거는 또 데카르트라는 말을 안 했을까? 지금 이 지문이 데카르트가 뭔가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뉴턴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카르트의 설명에 의하면 충돌 후에 B는 2V가 아니라 중간값인 1.5V의 속력을 가져야 하는데, 데카르트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실험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1차원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 속도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랑 속도 교환이 일어나서 충돌 후에는 A가 3 곱하기 V가 될 거고 B가 3 곱하기 2V가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인데, 사실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문제는 그냥 찢어버려도 좋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